어서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수분크림이요. 지성이세요? 관성이세요? 아, 지성이요? 저희가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성인데 요즘 마스크도 많이 쓰고 속도 막 건조하고 그런데 좀 유분기 있는 거 바르면 마스크 묻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서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요번에 트러블에 좋게 나온 제품이라서 손등 한번 접으시겠어요? 어떠세요? 보들보들하죠? 이게 되게 촉촉한데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은 촉촉하게 해주는데 겉은 뽀송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묻어남 없이 괜찮으시죠? 향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이것도 괜찮죠? 이거 그러면 제가 바구니 챙겨드릴게요. 아, 이거 가격, 이거 28,900원이거든요. 되게 저렴하게 나왔죠? 근데 요즘 학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막 제대하신 분들도 그렇고, 되게들 많이 쓰시거든요. 저희 남동생도 지금 쓰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쓰고 계시고. 괜찮으시죠? 다른 건 필요 없으세요? 아, 근데 고객님 있잖아요. 이거 쓰면은 되게 좋은데, 더 시너지 효과를 나게 하려면은, 이제 이 라인에 있는 토너도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약간 극대화된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데 이렇게 뿌려서 쓰는 미스트거든요. 미스트인데 스킨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만 이렇게 바르시면 되게 막 뭐라 해도 귀찮고 그러잖아요. 저도 남동생 있어서 아는데 그냥 뿌려가지고 흡수시켜주면 되는 거고, 얘는 약간 산뜻한데 여자들도 아빠 냄새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약간 아빠 스킨 냄새, 목욕탕 스킨 냄새 그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진짜 향긋한 향 나요. 약간 새싹향 맡아보실래요? 향 좋으시죠? 한 손등 줘보시겠어요? 괜찮죠? 이것도 같이 담아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48,900원인데, 오늘 근데 저희가 5만원 이상 하시면은 저희가 또 사은품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5만원 이상 하시면은 저희가 사은품도 챙겨드릴 수 있는데 5만원 채우시겠어요? 아,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립밤이 나왔거든요? 이 같은 라인으로? 립밤이 있는데, 손등 줘보시겠어요? 되게 촉촉하죠? 근데 이것까지 하시면은 저희가 사은품도 챙겨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손님 그거 개봉하시면 구매하셔야 돼요. 네, 매니큐어는 테스트 없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립밤 하시면은 저희가, 아, 근데 너무 다시 와서 어떡하지. 이거 하시면은 립밤이 5만원이 넘어가가지고 98,000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만원 이상 하시면 또 사은품이 있어요. 제가 또 좋은 거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 막 요즘에 막 피부 관리 같은 거안 하세요? 막 밖에 나갈 때 쿠션 같은 거 쓰고 막 요즘 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남성분들 쓸수 있게 쿠션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열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쓰세요? 쓰셔야 돼요. 요즘 진짜 이거 쓰셔야 돼요. 진짜 여자분들도 눈썹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남자분들 이렇게 피부에 막 바르는 거 하시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하나도 안 하얘 보여요. 엄청 자연스럽고 오히려 약간 꾸미는 약간 좀 관리하는 그런 남자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아, 당연하지. 립밤하고 쿠션 정도는 요즘 남자들 진짜 패시브 당연히 해야 되죠. 구매하시겠어요? 아,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이게 3중 기능성이 있는데 미백이랑 주름이랑 자외선 차단이 돼요. 완전 짱이죠? 이건 저희 아빠도 쓰고 있어요. 저희 큰아빠도 쓰고 있고 저희 그 남동생 있다고 했잖아요. 남동생 친구들도 다 쓰고 있어요. 구매하시겠어요? 이것도 같이 담아드릴까요? 장바구니 같이 담아드릴게요. 근데 고객님 선크림은 있으세요? 이제 여름인데 선크림을 안 쓰세요? 아, 근데 아, 이거 쿠션에 자외선 차단 되죠? 근데
맨날 이것만 바르고 다니시지 않을 거잖아요. 선크림 꼭 발라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진짜 백탁 하나도 없이 진짜 촉촉한 선크림이 하나 있거든요. 손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되게 산뜻하죠? 가볍죠?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죠? 저희가 진짜 요즘 좋게 나온 게 또 코시국인지라 또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막 묻어나는 거 보면 엄청 신경 쓰잖아요. 마스크 잠깐 벗어놨는데 막 화장 짜고 있고 그러면은 좀 창피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묻어나요. 진짜 대박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맨날 바르고 진짜 가끔씩은 너무 좋아서 로션인 줄 착각할 때도 있는데 진짜 최고예요. 이거 꼭 구매하셔야 돼요. 담아드릴까요? 네, 같이 담아드릴게요. 혹시 군대는 가셨어요? 저희가 위장크림도 새로 나왔는데 아 제대하셨어요. 해병대 그러시고 이렇게 하게 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혹시 멤버십은 있으세요? 아 멤버십 없어요? 가입하시면은 저희가 또 10%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가입하시겠어요? 아 저희 진짜 쓸데없는 문자 가는 게 아니고 할인 아니면은 뭐 가끔 저희 지점에서만 하는 이벤트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문자 가끔씩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아 좋으세요? 네 그러시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작성해서 주세요. 네 담고 있을게요. 샘플 많이 필요하세요? 샘플도 담아드릴까요?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세요? 아 네 담아드릴게요. 어머니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네. 아 여행 갔다가.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어디 여행을 갔어요? 아 제주도. 아 제주 좋았겠다. 아 저번에 제주도 하니까 생각난 건 어머니 그 요번에 화산송이 그 성분으로 나온 크림 있는데 그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24K 골드 크림이 있는데 금 들어간 거. 그때 따로 빼놨지 신상. 아직 광고도 안 들어갔어요. 보여드릴까요? 아, 다 하셨어요? 어, 이 주변 사시네요? 자주 오세요. 진짜 요즘 다들 남자분들도 다 화장품 사고 해가지고 안 사면 진짜 손해예요. 여자들도 싫어해 진짜. 네, 해가지고 잠시만요. 등록되셨고요. 저희가 이제 카드로는 안 드리고 바코드로 드리고 있어요. 바코드 드릴 테니까 지갑에 붙여 다니세요. 다음에 어때 또 보여주셔야 돼요. 넘어서 하셔가지고 10% 19만 7천원인데 진짜 너무 아깝다. 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저 이제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불멍 세트 드리고 있거든요. 사은품으로. 요즘 또 불멍이 유행이잖아요. 불멍 안 하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클렌징 티슈 있으세요? 왜 제가 선크림도 보여드리고 쿠션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또 세안을 좀 잘 해야지 피부 관리가 되는 거라서 클렌징 티슈 없으세요? 아 그냥 클렌징 폼이랑 달라요. 클렌징 티슈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폼으로 해야지 좀 더 깨끗한 피부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네. 클렌징 티슈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티트리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 티슈가 하나 있어요. 70매인데 오래 써요. 70매면 어떻게 맨날 화장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클렌징 티슈 70매인데 근데 이게 좀 좋은 거라서 좀 가격이 있긴 한데 그래서 막 피부에 투자하는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 피부과 다니면 막 몇십만 원씩 깨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 아끼는 거거든요. 챙겨드릴까요? 챙겨드릴게요. 오 진짜 너무 관리하는 남자 너무 최고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왜 없어요? 너무 최고인데?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막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네 학생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쓰면은 그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값이 나가가지고 네 좀 비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 살 거면서 왜 저러지 모르겠어. 진짜 이 주변에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계약하거나 그러면 학교 끝나고 우르르 와가지고 아니 저번에는 누가 틴트를 훔쳐간 거예요. 제가 그거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요?
아니 분명히 거긴 막 세 명이서 매대에서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안 사고 계속 막 발라보고 하는데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가 빗는 거야. 보니까 소매에다가 넣어가지고 훔쳤더라고. 내가 그거 잡았잖아. 근데 우리 그 직원 언니가 그거 본인이 잡았다고 부러쳐가지고 나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저 칭찬도 못 받았다니까요. 진짜. 야 수진아 그거 걷다 놓으면 안 되지. 내일 물건 들어오는 날인데 거기다 놓으면은 그거 어디다 놓을 거야. 내일 새로 들어온 거 24K 골드 크림. 그래 매대 좀 제대로 닦아. 그 가격표도 이렇게 다 떼가지고 닦고. 그래 그거 걷다 놓지 말고 걷다 놓으라. 응, 걷다 놔줘. 고마워. 새로 들어온 알바생. 아직 걸려. 아직 걸린데 이름부터 하는데 좀 작게 챙겨드릴게요. 혹시 어머님은 뭐 크림 같은 거 안 필요하시대요? 요즘 화장품 막 선물해서 가면은 진짜 좋아하시는데 엄마 완전 감동할걸요? 제가 따로 이제 단골분들만 드리려고 좀 빼놓은 게 있는데 맛보기만 좀 테스트 좀 해보실래요? 금 들어간 거예요. 금. 우리 또 어머님들 금 들어갔다고 환장하잖아요. 진짜 엄청 좋아하세요. 한번 발라보실래요? 봐봐요. 반짝반짝거리죠? 이거 어머님들 진짜 받으면은 완전 감동하고 막 저희 엄마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그 달팽이 성분이 들어갔는데 얘는 24K 골드가 들어갔고 또 저희가 그 한방인데 어떤 거더라? 그 무슨 버섯인데 어쨌든 막 그거 들어갔는데 한방향도 너무 안 강하고 완전 좋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도 쓰고 있어요, 이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이거, 이거 가격. 근데, 그 있잖아요. 그 화장품계 에르메스 설화수 이런 데서 이거 사면은 진짜 뻥튀기 진짜 깜짝 놀란 게 20만 원에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거 완전 대박. 금까지 들어갔는데 98,000원이에요. 완전 개혜자죠. 선물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되게 좋아하실 건데 괜찮으세요? 효도는 맨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뭐 어버이날에만 효도하고 그러는데 좀 불효녀 같긴 해요. 제가 맨날 효도할 수 있는 거를 하루만 날 잡고 하니까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담아드려요? 구매하실 거예요? 아 진짜 어머니 선물 하실 거예요? 진짜 완전 효자다. 대박. 아, 나 진짜 내년에 유학 가는 것만 아니면은 진짜 남자친구를 완전 딱인데 완전 멋져. 이런 효자가 어딨어. 아, 저그 뭐냐 영어 배우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아직 학교 지금 휴학 중이라서 이제 가가지고 유학 좀 하고 하면은 좀더 괜찮은데 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평생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하고. 저희가 샘플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이거 저희가 여행용 키트로 나오는데 이거 챙겨드릴게요. 이거 여기 스킨, 로션, 에센스 있는데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 나온 CC크림 이거 샘플 좀 담아드릴게요. 예진님 안녕하세요. 어제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아니 몇 차까지 갔어요? 저 너무 일찍 가가지고. 네. 진짜요? 맛있을 것 같다. 너무 좋았는데. 다음에 또 해요. 회식 또 언제 해주신대요, 사장님이? 진짜. 나 어제 술 완전 먹고 싶었는데. 어제 그 확진자 제 친구 있잖아요. 괜히 불안해가지고 집 가서 혼자 자각했다 했는데 완전 음성. 개짜증. 개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수진이 형, 수진아! 저기 있어요. 매대 청소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아 진짜? 다음에 또 와주세요. 진짜 저 기다릴게요. 이거 크림 막 팍팍 쓰시고 괜히 아껴 썼다가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알겠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진아 걸레 좀 잘 빨아. 냄새 나잖아.